여기 귀염을 한도 초과한 고슴도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귀여운 생명체는 손바닥만한 크기이지만 누구보다 잘 먹고 성실히 싸며 우리가 사는 생태계의 일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똥 싸는 선인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열심히 한 해를 살아온 고슴도치. 작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온 고슴도치에게 연말을 맞아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한 계룡건설은 지트 스튜디오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이오 에너지 센터를 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성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하는 곳인데요.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귀여운 고슴도치와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 작지만 큰 존재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터 건물과 대지기초가 될 플라스틱 판재를 기계로 가공합니다. 바닥 대지가 될 기초를 만들고 센터의 건축 뼈대를 세웁니다. 건물 모형이 완성됐습니다. 참 쉽죠? 이제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재질의 필름지를 건물 바닥에 붙이고 3D 프린터로 음식물 쓰레기를 옮길 컨베이어 벨트 부품들을 뽑은 뒤 모터를 연결합니다. 벨트가 돌아가는 축도 차례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건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 박스를 만든 뒤 작동을 시키면 역시 아주 잘 돌아가는군요. 대지기초에 도로를 표현할 어두운 필름지를 커팅한 뒤 조경구에게 화단을 만들고 대지 경계를 표현합니다. 벽돌과 대리석 재질 필름지를 일정한 사이즈로 자른 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입니다. 건물 전체에 다 붙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주는 다른 재질감을 표현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죠. 파쇄, 선별된 음식물 쓰레기가 이송되는 메탄 발효조. 이 설비도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혐기성 미생물이 분해되며 바이오가스를 생성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후속 공정을 위해 가스와 소화액이 이동될 안정화조를 제작할 차례. 그런 다음 설비가 올라갈 자리에 바닥재를 표현해주고 모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만들어준 뒤 설비 시설물들을 배치합니다. 저는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라는 레퍼런스가 있어 비교적 수월했지만 계룡건설은 이 환경 플랜트를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설문조사는 물론 국내외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지 시설들을 공부했는데요. 그 결과 높은 가동률도 기록하며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고 하니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화력발전기가 올라갈 철판을 뚫고 발전기를 연결해볼까요? 역시 아주 잘 되는군요. 금속 재질 필름제는 투명 아크릴에 붙여 건물 창틀을 표현한 뒤 부착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H빔을 화력발전기 보호용으로 설치하고 가스가 이동될 배관을 설치한 뒤 가스 정제기를 설치해줍니다. 설비 탱크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컨베이어 벨트와 탱크 배관을 배치하고 연결을 마무리합니다. 슬슬 윤곽이 드러나죠. 이제 조경 화단에 맞게 잔디를 잘라 붙인 뒤 설비 시설에 들어갈 난간을 도색하고, 도색이 마르는 동안에는 대지에 주차 라인을 붙여줍니다. 난간을 설치하고 씨앗을 키울 온실을 만든 뒤 조명도 설치합니다. 뾰족한 송곳을 달고 조경 잔디에 구멍을 뚫고 예쁜 나무들을 심어주면 디오라마 완성입니다. 자, 고슴도치를 위한 에너지 바이오 센터가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이 친환경 고슴도치가 먹고 남은 사과 씨의 일부는 화단에 심고 다른 일부는 이 에너지 센터로 보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 가스는 화력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 사과 씨를 심은 화단에 빛을 공급하게 되겠지요. 고슴도치가 심은 사과 씨는 머지않아 싹을 틔울 겁니다. 디오라마의 실제 모델인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도 같은 원리로 운영되는데요.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 가스를 신재생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요. 요즘 대세인 ESG에 맞는 미니어처인 만큼 고슴도치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하네요. 새해에도 고슴도치와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열심히 먹고 싸고 처리하고 작동하며 생태계에서 크나큰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것. 작지만 큰 존재들입니다.